날씨네. 악기 체인지? 예. 왈라리들이 보고 싶어했던 모든 라이브 무대를 넣었다. 그렇죠. 아, 그죠. 나는 역시 그 예. 악기 체인지가 가장 기대되지. 아, 저희가 또 기가 막힙니다. 그렇지. 진짜 정말 제대로 준비. 그렇잖아. 저희가 진짜 악기 체인지해도 똑같은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거.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. 무슨 맞아요. 악기를 절 다를 게 없다.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연습하다가 살짝 이제 그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. 왜요? 나 이렇게 악기가 다 바꿔도 잘하니까 그렇죠. 내가 굳이 이렇게 베이스와 프로듀싱을 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? 제가 지금 바이올린을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죠. 그 정도는. 바이올린을 악기 체인지가 돼? 아 저희는 됩니다. 루시 2년이면 다 가능합니다. 오 마이 갓. 야, 누가 어떤 악기를 맡을지. 참고로 가위바위보로 정해진 포지션입니다. 아, 진짜? 네. 네. 역시 루시는 천재 밴드야. 야, 악기 체인지. 쓰시고 이것이 FC. 뭔가 상엽이가 바이올린을 할 거다. 오른쪽. 예찬이 베이스 친다. 이거 부근도. 야 이거 지금 나왔습니다. 아니 예찬 자세 나오는데. 오 이거 좋아. 아니 상엽이하고 예찬이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근데 그래? 여기가 쉬워요. 제일 쉬워요. 바이올린 악기랑 악기가 그렇게 어려운 악기가 아니에요. 원상이도 카운 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저는 근데 많이 재미삼아 쳐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곡이 첫 곡이 뭐예요? 첫 곡? 곰새마리와 네. 곰새마리와 작은별 두 곡. 진짜 밴드를 보여드릴게요 네. 저희가. 네. 아니 노래를 누가 하는 거야? 광희가 아니라 다시 해야 돼. 노래를 누가 안 하잖아 지금. 노래는 저희가 이제 누가 하기로 한 적이 없긴 한데. 아니 상엽이가 노래하는 것은 무리고. 그렇죠. 아 이건데 이거는 광희가 해줘야죠. 왜냐면 제가 하는. 광희가 해야지. 아 알겠습니다. 일단 해줄게요. 이번에는 살짝 R&B 스타일로 가볼까요? 자 1, 2, 3.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역시 루시비는 천재 밴드야. 진짜 곡은 이제 저희 두 번째 곡인 작은 별인데요. 맞습니다. 이 곡은 이제 각자 솔로가 있는데요. 가실까요? 아~ 진짜 밴드를 보여드릴게요 네. 저희가. 시작 아니에요. 네, 저희 바이올리스트가 마음이 급해서.
작은 별아, 어디 아프니? 왜 끙끙 앓고 있어? 별루레오님 개그밴드죠? 제가 방금 하나 댓글을 읽었는데요. 멸망하는 작은 별이랍니다. 역시 루시비는 천재밴드야. 두담딘